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양 체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수음 체질에 대해서 성격과 알아보고 체형도 알아보고 그다음 내장기 특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음 체질 성격 어떨 것 같습니까? 수양 체질이 내향적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동일하게 좀 내향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수음 체질도 역시나 사상의학적으로는 소음인에 배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음 체질은 내향적인 편에 가까운 편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음 체질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그렇게 내향적이지 않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향적인 체질 중에서는 가장 외향적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 내향적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외향적인 것 같은데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본인은 이렇게 여러 사람 막 만나고 이런 것들을 에너지 뺏긴다고 생각하고 혼자 집에 있는 게 좋고 이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예인 중에서 유재석 씨 있지 않습니까? 유재석 씨가 전형적인 수음 체질이다라고 팔체질 의학을 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보고 있으세요. 친절하고 유순하고 좀 성격이 너그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그런 체질이 바로 수음 체질인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재석 씨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유재석 씨도 자기가 이제 MBTI 검사해보면 ISFP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내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재석 씨가 내향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방송에서 보면 완전 외향적인 거에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내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음 체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외향적인데 라고 하는데 자기가 문진 검사를 해보면 내향적으로 훨씬 많이 이렇게 치우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수음 체질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다른 특징들은 어떤 게 있나요, 원장님? 네, 수음 체질도 이 수양 체질과 마찬가지로 좀 감각 부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던 불확실한 미래 이런 거 도전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한다.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리고 자신의 기존의 영역에 안주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건 싫어하고 네. 갇혀진 곳에서 활동하는 걸좀 좋아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양 체질하고 수음 체질에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수양 체질은 예민한 느낌이 있다면 네, 맞아요. 수음 체질은 예민하지 않고 약간 너그러운 느낌일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약간 더 외향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수양 체질 같은 경우는 좀 사고 우위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좀 철저하기도 하고 확실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 수음 체질 같은 경우는 F 감정 우위형이에요. 감정 우위형. 그러니까 조금 삶이 좀 따뜻한 사람이고 약간의 또 허술한 면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양 체질이 J 약간 계획 우위형적인 특성들을 많이 가진다고 했는데 수음 체질은 약간 즉흥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P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수양 체질이 만약에 ISTJ라면 수음 체질은 ISFP가 좀 전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MBTI로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맞죠. 일부러 좀 쉽게 설명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뭐 MBTI하고 팔체질이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수음 체질이 수양 체질에 비해서는 조금 더 허술하다.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다. 조금 더 감성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전형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수음 체질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맞죠. 좀 이렇게 위로도 좀 잘 해줄 거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깐깐한 것보다는 네. 위로도 해주고 좋은 네. 말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수음 체질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네, 수양 체질 은 돌다리도 두드려 볼 만큼 좀 완벽주의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수음 체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도 잘 어질러 놓고요. 집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잘 어지르고 차도 타보면 좀 지저분하고 이런 분들이 수음 체질이시고 수양 체질은 완벽하게 정리정돈하는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 이런 분들이 수양 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같은 수로 시작하는데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소음인인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체형적으로도 조금 다른 점들이 있나요? 근데 체형은 거의 비슷해요. 수음 체질도 수양 체질과 마찬가지로 하체가 발달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좀 빈약하다. 남녀 모두 어깨가 좀 좁은 편이고 가슴도 이렇게 발달하지 않고 약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마른 체형, 날씬한 체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음 체질은 수양 체질과는 다르게 소음인이지만 키가 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정도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키가 크더라도 소화기계가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범체처럼 근육질이거나 다부진 체형이 아니고 날씬한 체형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형적으로 모델 핏에 네. 가까운 몸을 가지고 있겠군요. 연예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예전에 개그맨 중에 이윤석 씨 기억나시나요? 이윤석 씨 옛날에 엄청 네. 유명하셨죠? 그렇죠. 그분이 전형적인 수음 체질, 키 큰 수음 체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유 씨의 남자친구 누구죠? 이종석 씨. 네, 이종석 씨도 수음 체질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딱 될 수 있는 그런 외모나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 크고 날씬한 분들은 수음 체질의 확률이 조금은 높다 생각합니다. 크고 마르고 날씬하고 피부도 좀 깨끗하고 좀 여성스러운 느낌 이런 분들이 수음 체질인 것 같아요. 미소년과의 모델분들이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소년과의 모델 같은 분들. 네.
그렇다면 원장님, 내장기 부분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내장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상대적으로 아까 상체보다 하체, 골반과 엉덩이 두드러진 체형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리는 잘록하고 골반과 엉덩이 넓은 이런 수영체질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음체질을 여성분들이다 하면 상체보다는 좀 하체 라인이 아름다운 분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수음체질 내장기 특징은 수음체질은 제일 강한 장기가 신장하고 방광이고, 두 번째로 강한 장기가 간하고 담낭, 즉 간담도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술도 조금 잘 마시겠죠. 간이랑 담도가 발달했으면 술을 좀 잘 마실 것 같습니다. 네, 술을 못 마시지 않습니다. 네, 특히 소주 같은 거 좀 잘 마시는 분들, 이런 서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인데 소주는 좀 잘 마신다, 이런 분들이 수음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 방광, 비뇨기계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비뇨기계 감염에 생각보다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도 이렇게 취약하진 않습니다. 또한 간의 해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도 좀 적은 편이고 주량도 남들보다 강한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장기는 어떤 장기들인가요? 약한 장기는 췌장, 그리고 위장, 상부 위장 단계가 제일 약해요. 수양체질과 동일하게 하겠죠. 그런데 폐호흡기계도 약합니다. 우리가 수양체질은 폐호흡기계가 강하다 했을까요? 제가 약하다 했을까요? 강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수음체질은 폐호흡기계가 약하기 때문에 좀 호흡이 딸리거나 폐활량이 떨어지거나 유산소 운동에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췌장, 위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 소화 효소의 분비가 적고 그 다음에 위산 분비도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화를 잘 못 시킨다, 이런 분들이 수음체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음체질도 인체의 보일러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체온이 어떻다? 낮다. 네, 맞습니다. 남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요, 아랫배가 냉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또 위장관계에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식욕 부진을 호소하거나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장님, 오늘 수양체질에 이어서 수음체질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같은 수체질이라도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성격적 차이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내장기의 발달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뭐 수양체질은 폐호흡기계가 강하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이제 뛰어나다. 수음체질은 폐호흡기계가 약하다, 유산소 운동에도 취약하다, 운동을 좀 잘 못한다, 이러면 수음체질이고, 운동 너무 잘하는데, 너무 오래 달리기 잘하는데, 이런 분들이 수양체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질닥터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